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얼굴이 변함이 거의 없잖아. 그렇다. 원래 내 얼굴이 있어. 아 원래 대표님. 어. 제이가 본 모습. 원래 본 모습. 내가 이걸 보여주면 안 되는데 내가 씨. 이거 진짜 합성한 거 아니고 진짜 얼굴이야. 이때가 2008년도? 2008년도예요? 어. 14년 전. 네네 셀카예요? 어 내 셀카 셀카. 아 본인. 사람들이 이거 뭐 합성했냐고 물어보는데 진짜 원래는 내 얼굴이 이거. 아니 네. 옷을 입었어요? 어? 옷을 입은 거야? 옷을 입은 거야 위에 더워갖고. 진짜로. 아니 야 웃음을 참아볼라 했는데 못 참겠다 이거. 시합 당일날 가져가서 긴장 풀기 용으로. 아 형님 뭐 무슨 일 있었어? 나 이게 처음으로 바뀐 거야 진짜. 갑자기 늙었는데. 이때 내가 선수 생명에 거의 끝자락에 왔었어. 아 위기가 좀 있었어. 위기가. 저기에 내가 그때 내가 한참 레슬링 쑤시는 태클을 잘했었어. 카운터 태클. 상대 펀치 날로 태클 막 합의처럼 막 쑤시고 그랬거든. 저 기둥에 걔가 나를 이제 하도 운동을 같이 많이 하니까 이제 팔법이 생기는 거야. 얘가 갑자기 몸을 이쪽으로 쫙 빠진 거야. 보면서 네. 저 기둥에다가 걔 내 힘, 걔 몸무게 하면서 이 돌리는 힘 해갖고 머리를 존나 세게 빡 박았어. 목에서부터 경추. 진짜 거짓말 치고 이게 경추가 있잖아. 몇 번까지 있잖아. 네. 여기부터 따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이거 아파트 무너지듯이 따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어라라라 하면서 소리가 막 나는 거야. 그래서 모가지가 원래 이런데? 이렇게 됐어. 아 진짜 이렇게 됐어. 모가지가 이게 자라처럼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야 모가지가. 그래서 목이 안 돌아가는 거야 그때부터. 어 아까 병원을 3개월인가 6개월인가 다녔어. 근데 목이 여기서 이긴 나보긴 나왔어. 근데 목이 안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. 아. 정형외과 진짜 좋아 잘하는데 다 다녀보고 목 이거 하는데 다 다녀보고 다 해봤는데 병원에서 이게 좀만 저기 하면 신경이 눌렸고 이게 잘못하면 인공표도 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야. 그래갖고 아 좆됐다 이렇게 하고 있었어. 그래갖고 진짜 수업 이제 이때 돈도 없을 때라도 병원도 잘 못 다닐 때였거든. 근데 갑자기 우리 같이 운동하는 애들 중에 유명한 애들 많았어. 뭐 김지현 UFC 간 그 여자의 선수도 있고 소재현도 있었고 이준경이라고 지금 이제 복싱 챔피언 된 애도 있고 권배용 선수, 뭐 남희철 선수, 위승배, 이재선, 뭐 김희승, 뭐 이기루. 아 다 계시네요. 저기 이용재 엄청 많았어. 선수도 엄청 많았어. 이제 내가 갑자기 이제 다쳤으니까 이제 차질이 생긴 거잖아. 시합도 이제 잡을 건데 이제 갖고 자기들끼리 야야야 이거 해봐 하면서 뭐 이러더라고. 아 형님 이거 그 준경이라는 애가 봉침에 맹신이 있는 애야. 벌이요? 벌? 어 벌. 아. 그러더니 갑자기 어 이거 벌 맞으면 다 나서요 이런 거야. 뭐 내가 병원을 쉬어 전국에 잘하는 병원 목 잘하는 병원 다 다녔는데 병원에서 야매 아니에요? 조심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길래 봉침은 또 내가 안 맞아봤거든. 그래서 어? 봉침? 이렇게 된 거야. 그때는 카프킥이 유행할 때가 아니었지. 근데 그때 발등으로 때려서 발 이만큼 부었는데 봉침 맞고 다음날 없어졌다는 거야. 아 진짜요? 정강이 이걸로 그때 우리가 킥보드가 이게 없어갖고 그냥 생으로 차고 그랬거든? 그럼 애들이 여기 뼈 이게 볼록 나와. 다음날 맞으면 없어졌다는 거야. 우리가 MMA 글러브 끼고 때리잖아. 이거 잘못 때렸고 여기 이렇게 부었어. 딱 맞으면 없어졌대. 그래서 내가 마술 아니야? 아니 근데 이 새끼들 얘기 들어보니까 어 이건 진짜 완벽통치약인 거야. 마술 시민이. 야 그래? 야 이거 자연사냐? 그거 아니요 이러는 거야. 그럼 뭔데? 그러니까 지마켓에서 100원 주고 산다 이러는 거야. 아 진짜? 어 지마켓에서 100원 주고 팔더라고. 그리고 나는 이 새끼들이 어디 지리산 뭐 어디 계룡산 한라산 이런 데서 꿀벌들 이렇게 잡아갖고 어. 나는 갖고 와서 맞는 건줄 알았더니 지마켓 100원 주고 샀다는 거기서 뭔가 조금 쎄하더라고. 근데 벌이 많아. 그래서 맹 뭐 이렇게 하고 있어. 근데 얘네들이 그 벌 눈빛을 보니까 애들이 하나만 살... 걸려봐는 너 쏘고 난 간다 막 이런 느낌 있잖아. 나 마지막 한 발 남았다 막 이런 느낌 있잖아. 아저씨의 그 저기서 원빈처럼 야 한 발 남았다 이런 느낌으로 애들이 벌들이 눈깔이 달라. 애들이 지마켓에서 100원 주고 산 애들인데 눈깔이 달라갖고 야 그럼 이거 뭐 애들 잡아놓으면은 그럼 뭐 니네 이거 뭐 어떻게 뭐 밥 뭐 주냐 그러니까 아 밥 주죠 당연히요. 그거 당연히 동물학대요 그것도요 이러는 거야. 내가 야 뭐 주는데 그니까 보통 그러면 벌 밥 뭐 줄 거 아니야? 꿀 저는 꿀 그죠 꿀이죠. 어, 꿀 줄 거 같잖아. 네, 꿀 주는 게 아니라
박하사탕을 주는 거야. 내가 시원하라고. 몰라. 침 많을 때 시원한지 풀. 아, 옛날 그때 당시 풀 샴푸가 유행이었고 박하사탕 줬는지 모르겠는데. 야, 내가 야, 박하사탕 왜 주는 거냐? 그러니까 꿀지게를 아깝고 어차피 죽을 거니까. 그 애들이 한 거기 한 100마리 있더라고. 100마리 있는데 꿀을 먹어야 되는데 박하사탕 먹으니까 씨바 이걸 줘 니는 뒤졌어. 그래서 막 애들이 딱 연락하잖아? 핀셋으로 딱 연락하잖아? 네. 그럼 자기들이 나 먼저 갈게 면서 막 곤충인데 일일로 자기들 딱 서. 내가 먼저 갈게. 핀셋으로 자 그러면 한번 맞아보실래요? 그거 내가 그래 한번 맞아보자 뭐 했다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핀셋으로 딱 하니까 애들이 벌이 일렬로 쫙 서 맹 발로고 야 왜 못 잡아 이거 잘 안 잡히네요 이거 뭔가 거기서부터 와 이 새끼 족박 같은 거야 딱 벌 딱 그래서 하나 딱 잡았어 자 이제 놓을게요 그래서는 야 근데 이거 맞냐 그러니까 아 이거 충분히 맞으면 좋아진대 장난 아니에요 봐봐 야 너 어때 야 어제 발등 이만했지 오 나 형 저 발 다 왔어 이제 차도 돼요 뭐 이러는 거야 아, 원래는 못 찾는데 발등 이만했을 때 눈으로 또 보면 믿어지지 그러니까 옆에서 왔다 가니까 쉬어 나만 당하는 건가 이런 느낌 드는데 애들이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나를 궁금한 거지 이제 이게 났을까 뭐 이런 거잖아 자기들끼리 약을 쳤는지 이제 모르겠어 여기 딱 뭐야 따고 뭐야 이러는데 목 돌아갔네요? 이러는 거야 진짜 거짓말 치고 딱 왔는데 원래 내가 네가 뭐 관장님 불러봐봐 관장님 원래 이렇게 돌아가 원래 목 아프고 이렇게 돌아가잖아 근데 얘가 딱 하자 뭐야 이거 바로요? 근데 목 돌아갔네 이러고 나도 딱 맞자마자 야 목이 돌아갔는데 이렇게 된 거야 약간 낙법 같은 거 아닙니까? 고통 분산시키는 몰라 이러고 갑자기 목이 돌아가 어디님 딱 맞았는데 진짜 거짓말 치고 한 5초 지났어 그러니까 목이 야, 들어갔다, 이렇게 된 거야. 근데, 야, 역시, 관장님은, 그때 이제 애들이 나한테 관장님을 불렀거든? 형님이라도 불러. 형님은, 역시, 이제 잘 봤네요. 역시, 이거 받는 사람은, 진짜 끝나, 이러는 거야. 그래? 이러고. 근데, 관장님은, 형님은 운동 많이 해갖고, 두 대 정도 맞아도 될 거야. 그러니까, 야, 너 저번에 몇 대 맞았지? 그러니까, 난 한 대밖에 못 맞아서 아프더라고. 그러는데, 그래, 근데 저 새끼보다 내가 빨리 낫고 싶고, 또 애들이 옆에서 부치를 또 그쵸. 똥구멍 사서 긁어주니까, 이게 똥구멍, 이게 자꾸 엉덩이 들썩들썩 되더라고. 그래갖고. 그래? 야, 한 대 더 맞아봐. 안 아프셨습니까? 그래갖고 내가, 야 뭐냐 왜 이러면서 막 돌아가 산물놀이 이거 돌리는 애들 있잖아 아 저희나 전통놀이 야 그거 하는 것처럼 막 돌아가 그러고 야 뭐냐 무기 야 괜찮은데?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애들이 반신반의 진짜 되는 건가? 이렇게 된 거지 근데 내가 느낄 때는 진짜 한 방 맞았을 때 5초마다 이렇게 돌아가는데 두 번째 맞으니까 목이 돌아가는 거야 완전 돌아가는구나 와 야 장난 아닌데 이래갖고 야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세 대 맞으면 다 났을 것 같아 이러는 거야 안 아팠었고 그랬고 근데 맞았을 때 따끔따끔 했었어 세 대? 괜찮을까? 이런 거 한 방 더 그랬어 무슨 샷추도 하듯이 또 맞아봐 하면서 막 뭐가지 브릿지하고 막 다 되는 거야 그래갖고 괜찮아 좋아졌어 그래갖고 야 이제 수업할 수 있겠다 그래갖고 그러면 형님 저는 가겠습니다 그러고 야 내일도 또 갖고 와 그러니까 내일 얘네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갖고 온 지가 좀 돼 갖고 그러니까 박카스탕 많이 야 오늘 박카스탕 존나 많이 넣어놔 그러고 갔어 근데 애들이 이제 운동할 거 아니야 근데 그때 우리가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 딱 한 대 있었어 지하에다가 덮고 그래갖고 이제 우통 딱 벗고서 그날따라 컨디션이 좋으니까 목이 돌아가니까 6개월 만에 목이 돌아가니까 와 거의 뭐 날라다니시죠 날라갈 것 같아 진짜 운동 이제 제대로 할 수 있겠다 딱 하는데 이제 애들 이제 사람들이 왔어 하나 한 바퀴 돌 때마다 둘 이게 숫자 세는데 걔도 애들 보면서 그러더라 계속 표정이 막 이래 하고 내가 뭐야 이 새끼들 왜 이렇게 씨발 이 새끼 표정이 좋 같은데 내 속으로 막 했거든 근데 그때 거울이 저 정면에 하나가 큰 게 있어 근데 내가 거울을 이렇게 딱 보니까 저 거울 저 뒤로 저기서 이렇게 생긴 새끼가 나를 여기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여기 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걔가 없어 그래갖고 내가 또 한 바퀴 돌고 또 이렇게 가서 또 거울로 보면은 또 저기서 저 거울로 나를 또 쳐다보고 있는 거야 아니 뭐지 이 새끼가 또 이렇게 보면은 없어 간호원들이 뛰면서 열 했는데
부장님 괜찮으세요? 이러냐고. 왜 이런 거? 아니 얼굴이 어 왜 이런 거? 얼굴 어 씨발! 근데 갑자기 30분 정도 지나니까 갑자기 어떻게 된 줄 알아? 이렇게 되는 거야 갑자기. 부작용이야. 그리고 아, 내가 진짜. 그 이준경 그 개새끼한테 전화를 했어. 야 이 개새끼야. 어 왜 그러세요? 이런 거야 걔가. 야 나 봉진 받고 나 간다. 목소리가 안 나와. 호흡이 갑자기 안 되는 거야 갖고 걔가. 어, 빨리 와. 나 뒤진다. 이러고 약국 가서 벌 맞아서 해열제 라고 해. 이러고 그 새끼가 왔어. 그리고 그 와중에 내가 변하고 있는데 사진을 찍은 거야. 그래갖고 그날 돈도 없고 걔가 이제 약을 까먹는데 뒤질 것 같은 거야. 막 어지러워. 손발이 진짜 거짓말 치고 이 손가락 이만하잖아. 네. 이만해졌어. 그리고 여기 하얀 반점부터 해서 몸이 막 이만해지는 거야. 다 뭐 헐크 변하듯이. 얼굴도 막 이렇게 변하고 얼굴 봐봐. 봐라. 코도 존나 멋지. 이게 지금 변신 아, 다 하기 전이야. 더 웃긴 게 뭐냐? 그때 내가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갔어. 이라고요? 어. 근데 자전거 타고 왔는데 근데 거기 대림동이야. 막 뒤지면 아무도 신경 안 쓸 것 같은 거. 이렇게 하고 갔어. 존나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3층까지 갔는데 자전거 또 여기도 놓고 가면 중국 애들이 가져가죠. 또 가져갈 것 같아. 그래서 그걸 또 들고 정신 놓으면 난 뒤진다는 생각으로 그걸 또 자전거 들고서 우리 집이 또 한 층 올라가요. 한 층이야. 그 난간 잡는다. 살아야겠다. 갔어. 집에 누구 있는 줄 알아? 이기루. 아 이기루. 이기루 목소리 먼저 어땠냐? 저 이제 12월달에 수술하게 돼가지고. 아 허스키 하시지 않습니까? 요 왜 그래요? 어린한테 이러고. 아 그때도 허스키 하셨어요? 어 그게 원래 지금 그 태어났을 때 목소리 그거야. 나 목 벌 맞아갖고 죽을 것 같다.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나 보고 이기루가 보통 그러면 막 존나 웃어 이 친구. 어 나 뒤질 것 같은데. 아 나 이제 누워서.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새끼가 갑자기 그래서 존나 웃어. 어디니 나보고 얼굴 못생겼다고. 이기로 내가 이기로한테 이랬거든. 야 너같이 생긴 애들은 운동 존나 해야 돼. 넌 챔피언 꼭 돼. 그래서 걔가 챔피언 된 거거든. 너는 야 얼굴 못생겼지 키 작지 목소리 이러지 너는 그러니까 운동 열심히 알았어? 형은 조금만 해도 돼. 이랬거든. 그래갖고 진짜 거짓말 치고 해열제 먹고 이제 어느 정도 한 시간인가 두 시간 지나니까 얼굴이 좀 돌아왔어. 호흡도 돌아오고 팔을 또 이제 다 쓸어들고 그래갖고 병원 의사한테 물어봤지. 봉침은 요런 데 맞는 거지. 아 목에다 맞는 게 아니래요? 중추신경에다 바로 맞는 사람은 없대. 모가지에다가 생벌을 한 번에 놓는 사람 없대. 왜냐면 어. 여기 중추신경이니까 뇌나 이 신경계로 바로 연결돼 있으니까 죽는데. 그래갖고 너 몇 방 맞았어 이러는 거야. 그래갖고 나가 보통 한 방 맞잖아. 이제 세대 맞았어. 저는 세 방 맞았는데 그러니까. 어, 안 죽은 게 대단하대. 이게 여러분들 이게 따라하면 안 돼요. 봉침. 어, 이 얼굴 존나 웃긴데 나도 해봐야겠다고 해서 따라하시면 안 돼요. 특히 어린애들. 야, 이 영상 보는 새끼도 한자 따라하지 마 절대로. 내가 왜 안 죽었나 내가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때 내가 벌을 많이 내가 잡으러 다녔었어. 아. 그리고 잡아갖고 양파 빨간 방에다 항상 넣어놨단 말이야. 아침부터 저녁 때 잡으면 저녁 때까지 잡으면 한 몇백 마리 잡죠. 근데 그게 재미였어. 잠자리 잡고 매미 잡고 뭐 방아깨비 잡고 뭐 메뚜기 잡고 이런 거. 근데 그거 벌을 넣어놨는데 그때 내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저기 하니까 얘네들이 또 한 방만 기다려라 난 죽는다 뭐 이런 느낌으로 얘네들이 안에 있었던 거야. 근데 내가 이렇게 했거든. 네. 여기에 한 몇백 방을 다 애들이 다 죽었어. 꼬맹이였는데 7살이었거든? 근데 엄마가 오더니 야 너 팔 이렇게 좋아졌냐 이러면서 갑자기 팔이 여기가 이만하니까 뽀뽀이처럼 이만해져갖고 팔이 이만큼 분 거야. 어렸을 때 이걸 맞으니까 이 중추신경 맞아도 안 죽은 거지 내가. 한 번의 경험이 살리셨네요. 진짜. 그 어렸을 때 그 나의 어떤 각오와 잘못이 나를 살린 거지. 아 어쩌면 그 벌들이 살려주신 거지. 근데 또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이후로 내가 뭐 킥복싱 챔피언도 하고 아. 뭐 저기 미국 가서 시합도 나가서 메인 이벤트를 이기고 중국 대회 때 이때도 나가서 이기고 로데프시 때도 이기고
지금의 대표님 만들어주신 어, 나를 만들어준 거지. 그 뒤로 목도 났고 내가 지금 몇십 년 만에 내가 이거 내가 숨겨왔던 비밀을 그러니까 뉴스카인데요. 얼굴이 거의 뉴스카인데 살아있는 게 기적이고 네. 아 이것도 DC에 사진 엄청 올라갈 것 아, 같습니다. 엄청 올라갔어. 유우성 성형설 뭐 이렇게 나올 거야. 만약 이 영상이 진짜 한번 진짜 터져서 그 멤버들을 제가 제대로 또 다시 모아서 그때 상황을 내가 다시 아, 진짜 웃길 것 같아. 어, 이제 리멤버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봉침은 한의원 가서 조금 전문가에게 어 전문가에게 맞으시길 바라고 하여튼 여러분들 요 재밌는 영상들 재밌게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.